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러드랑 자, 간만에 또 게임 소식 하나를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신 게임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격투 게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아주 근본으로도 전해져 오던 그 IP의 최신작이 오늘 발표가 됐네요. 깜짝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에 캡콤에서 카운트다운으로 뭔가 이제 신작 게임을 하나 나오니 많이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신작 게임이 근본 게임의 최신작이었을 줄이야. 지금도 5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티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티저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내가 초반에 설명 다 해줬다. 딱 봐도 무슨 게임인지 알 거예요. 근본 게임 최신작이에요, 최신작. 난 참고로 저 캐릭터 몰라잉. 다만 저 앞에 있는 캐릭터 누군지 알아잉. 수염이 엄청나게 많이 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연도가 엄청 많이 흐른 그런 건가 봐. 스파6가 오늘에서 이렇게 티저 트레일러를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잉. 지금도 스파5가 나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5가 좀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있긴 한데, 5에서 6도 드디어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슬슬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 티저 트레일러대로만 이제 그래픽이 좋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캡콤에서 자체적으로 밀고 있는 디테일한 그래픽 엔진인 RE 엔진을 처음으로 도입한 스파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설마 캡콤에서도 자체적으로 언리얼 엔진 잘 안 쓰는데,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바이오 하자드 7이 나온 이후부터는 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몬스터 헌터에도 RE 엔진으로 이번에 개발을 한 건데, 스파도 아마 RE 엔진으로 개발을 해서 캐릭터들이 아주 디테일한 그래픽에, 그리고 또 스파 고유의 이제 이런 테크니션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에, 그 킹 오브 15 나온 거 보면은 참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겠네. 얘는 도대체 왜 가면 갈수록 퇴보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 아무튼 그 잡사는 고사하고,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스파6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발매가 되었다는 거. 상세 정보는 올 여름에 또 앞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발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다려보면은 알아서 신규 소식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스파6 나온다는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잉?